결심이라도 한 듯. 또또또또 오, 고급 화로가 들어있는 수준호 다이빙을 시도하는데. 제일 비싼 건데 저게. 어제 감성 좀 가져갔다. 이야, 마치 바다 사냥을 즐기듯 물고기의 뒤를 정신없이 쫓으며 애꿎은 남의 수조를 헤집어놓는 녀석. 그렇게 한참 동안 물고기들을 공포에 떨게 하더니 마침내 오!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를 입에 물고 나온다. 돈도 엄청 큰데요? 5만 원짜리죠. 아. 오, 물고기. 뭐, 뭐. 아니, 야, 한눈에 봐도 엄청난 크기인데. 앞에서. 이거 7만 원짜리 같은데요? 저기 펄떡펄떡 뛰는 화로를 몰고 해요. 가는 범이 영 불안해 보이는데. 헌데, 가만. 범인이 코앞에서 유유히 범행 현장을 빠져나가는 이 와중에 우리 아지는 대체 뭘 하고 있느라 소식이 없는 건지. 아지야.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제작진 상황 파악을 위해 황급히 현장으로 달려가 보는데 자고 있는데 걔. 너 왔는 게 너 수달 어디 수달 이 아우 발이 지나네. 아직도 비몽사몽 이러고 있다. 아이고 지나네지. 아니 아직 탈 아니.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근무에 임해 보지만 누가 다녀간겨. 아이고 이미 시가 7만 원짜리 감성돔은 희생된 상태. 남은 건 숙면한 아지 옆으로 범행 현장을 빠져나간 흔적뿐이다. 저, 내가 오늘은 요래 이쁜 짓 할 테니까 오늘 일은 못 본 걸로 해주면 안 되겠네. 요래 요래. 일당에서 7만 원 까야겠다. 하지만 감성돔 걱정에 뱃일 끝나기 무섭게 달려온 주인 아저씨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야, 아지야, 나 이리 와. 이리 와. 너 어제 그 부잘못했네. 이리 와. 잘 안 지키고 왜 그랬어? 똑똑하다고 임마. 일본에서 여기까지. 어? 보니까 잤어요. 잤어. 이 근무를 제대로 안 했어 이놈이. 넌 오늘 고급 중단이다. 알았나? 고급 중단. 고급 중단이 뭐야?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다. 방송한다 하고 사람 참 그래 안 봤는데 니 그걸 일러나 일러. 그렇게 시도 때도 없는 기물 파손의 무단 침입죄. 버젓이 주인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고개에 손을 댄 괘씸죄. 그리고 고가의 화로들만 노리는 특수절도죄까지. 악명높은 3인죄의 무모한 범행을 막을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 수조 위에 철망을 쳐놓을까요? 더는 애교로 받을 수 없는 녀석들의 범행. 그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현장을 찾았다. 사람 있는 것처럼. 저기 대체 수달들이 매일 이곳에 찾아오는 이유가 뭔가요? 수달 같은 경우는 한 배에 두 마리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개체가 성체가 될 때까지 더 같이 다니기 때문에 먹이 행동이나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 모성이 강한 수달은 출산 후 1년 동안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며 사냥법을 가르친다는데 바로 지금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라고. 사냥법 대신에 도둑질을 가르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3인조 도둑의 정체는 바로 엄마와 두 마리의 새끼 수달이었던 것이다. 아, 교육 중이군요. 수달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어미 개체가 현장에 먼저 와봅니다. 다른 위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린 유수 개체들을 소리로서 자기를 부르게 되죠. 그럼 새끼 개체들은 그 어미 개체를 따라서 현장에 와서 먹이 활동을 하고 그런 부분이 됩니다. 하하, 지난밤 두 도둑의 작당 모의로만 보였던 이 모습도 사실은 엄마가 자식에게 일종의 사냥법을 가르친 거라는데. 그렇다면 이곳 바다 어딘가에 수달 가족이 털을 잡고 사는 집이 있지는 않을까? 활동 좋은 지역을 보면 있을 것 같아요. 섬이요? 예. 이렇게 멀리 다녀요? 선착장에서 100km 5km 떨어진 곳. 그곳에 작은 섬이 있었는데 수달의 예민한 성격으로 미뤄보아 몸도 숨기고 찬바람도 막아줄 수 있는 대나무가 우거진 이런 곳이 수달의 서식지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그런데 왜 이런 안전한 섬을 두고 위험을 무릅쓰며 선착장까지 와야 했을까. 주변을 둘러보던 중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섬과 가까운 인근의 하천, 민물에서 사는 수달 가족에게 한때 풍부한 먹이를 제공했을 이곳은 개발과 변화로 이미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그 속에서 갈 곳을 잃은 엄마 수달은 자식들을 위해 먹이가 풍부한 선착장까지
매일 멀고도 고된 여정을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